뒷문잡기만 하고 스티커 딱 붙였습니다. 예. 뒷문잡기만 하고 깔끔하죠. 예. 지금 여기 안산입니다. 안산. 예. 서울에 꽃 내려놓고 이 시간에 다행히 부산 시장 가는 짐을 잡아가지고 지금 왔어요. 설비자재인데 뭐 깔끔해요. 깔끔하고 여기 보이시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4개 싣고 갈 겁니다. 저거는 2개 넣고 요거는 폭이 좀 길어가지고 한 개 넣으면 한 8m 나올 것 같아요. 요러고 요거 싣고 내일 부산 시장에 내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한 6시 넘었거든요. 다행히 짐 잡았어요. 요즘에는 일찍 안 잡으면 짐이 없어요. 와우 샤. 자 짐 실어 볼게요. 자 아시고 들킵니다. 네. 여기는 안산입니다. 안산. 방금 짐 실는 거 보셨죠? 네. 설비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설비 장비인데 내일 뭐 외국에 있는 뭐 설비 장비 같아요. 외국에서 설비 장비 AS 물건이라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고장난 거 뭐 고치는 품보행 같아요. 그다란 거 네 개 실었습니다. 네 개. 네 개 실. 무게는 얼마 안 막아요. 무게는 한 2톤. 1, 2톤 나갈 것 같아요. 2톤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짐이 저런 건 보통 보면 우드박스에 딱 포장해가 보내는데 저런 식으로 포장을 하네. 아무튼 요거 싣고 내일 저기 부산 시당의 경일 글로벌, 예, 경일 글로벌 내에 있는 뭐 다른 뭐 창고 같아요. 예. 아, 꽃 내리고 나니까 짐이 월요일인데도 짐이 너무 빨리 없어져요. 빨리 바바바바박 없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 뭐냐 제 영상에 최근에 자막 들어가신 거 보셨죠? 자막. 예. 자막을 넣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자막 넣으니까 와 편집 시간이 한 두 배로 예 시간이 두 배로 많이 됩니다. 예. 뭐 AI 자막 해가지고 자동 자막 있다 해가지고 그걸 써봤는데 제가 부산 사투리를 쓰니까 지금 좀 약간 명확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AI가 자막을 이렇게 따라락 해주는데 사투리를 쓰니까 이 자막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AI가 좀 잘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랄랄랄라 하면 이 AI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타이핑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와 시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래 보니까 자막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 좀 더 제 사투리가 다른 뭐 경기도권 사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데 제 사투리를 못 알아먹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막을 다는 게 맞겠다. 제가 힘 닿는 한에는 이 자막을 넣는데 하다가 도저히 힘들면 자막을 빼겠습니다. 예,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부산 시당으로 가다가 진영 휴게소에서 잠을 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시당으로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블레시킬 하차지 도착했습니다. 예. 앞에 차가 엄청 많길래 25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뭐지 하고 앞에 가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부 다 경일 줄이고 경일 글로벌 여기 안에 한입 로지스틱이라고 따로 입주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관없이 앞에 차 상관없이 8시 반 되면 그냥 쭉 앞으로 와가지고 한입 그냥 한일 갑니다 하고 들어 가라네요. 네. 그래서 바로 짐 내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8시 반에 출근한다니까. 아 어제 저 하행하다가 휴게소 들어갔는데 휴게소를 두 군데 다 튕겨왔어요. 예. 자리가 없어. 자리가 잘 데가 없어요. 근데 다른 차들은 휴게소 나오는 쪽에 고속도로 그 진입로까지 쫙 서 있더라고요. 와 그냥 결국 진입 휴게소까지 와가지고 다 진입 휴게소 오니까 그 다음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찾아서 바로 빠졌습니다. 예. 바로 빠졌다가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가 또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아무튼 한 30분 뒤에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싣고 왔는데 깔깔이 4개 쳤습니다. 4개. 예. 팔레트가 애매하게 요래되어 있어가지고 깔깔이 4개 쳐가 왔습니다. 예.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뭐가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방금 아까 저분도 말씀하신 게 위험해요, 이런 분들. 똑바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 저도 빠졌네. 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짐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8시 46분인데 일찍 하차가 됐어요. 예. 일등으로 오는 바람에 다음 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아 짐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짐이 위험합니다. 예. 제가 봐도 저 같은 경우도 나무가 두 개 빠져가지고 이쪽 문에 딱 기대고 있었어요. 문 딱 모르고 열었다가 잘못하면 집 넘어갔을 뻔 했을 겁니다. 네. 예. 아따. 자, 아무튼 일단 나가서 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침에 몬 커피. 점심에 뭐지? 아, 패스트푸드. 오케이, 렛츠기릿. 예, 커피 하나 사가지고 예, 짐 잡았습니다. 시네바리 짐 하나 잡았어요. 일단 타서 얘기할게요. 예, 앞에 나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콜 보다가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꽃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시네바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기 미음동에서 금거리 시네바리 하나 잡았어요. 예. 바퀴 달린 렉인데 바퀴 달린 렉이라고 사람들이 안 잡아가는지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시네바리는 하자 이러고 잡았어요. 잡고 지금 상차로 갑니다. 한 10km 정도 가야 되고요. 뭐 이동 거리는 되게 짧아요. 예, 일단은 한번 상차리로 바퀴 달린 렉 렛츠 기릿. 짜증 짜증. 예, 맨날 짜증낸다고 도발하겠네. 왜 이렇게 싫을 거예요? 나머지 두 팔레트가 다른 창고에서 와야 된답니다. 아, 짜증 안 나, 새끼냐고. 아. 일단 여기까지 와서, 일단, 오래 걸리면 대기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0시 상차 했거든요. 10시 상차 했는데, 지금 아직 9시 5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시까지는 뭐 기다리는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넘어가고 좀 더 걸리면 얘기해야죠. 네, 일단 기다려 볼게요. 저기 지금 하차하고 있는 차가 아마 저기 있는 빨래트가 제 거 같은데 지금 시간 10시에요 10시. 네, 맞네. 네 맞네. 오라네 오라네. 근데 바퀴 달린 렉이랬는데 바퀴 달린 렉이 아닌데 바레트인데 왜 우승선은 바퀴 달린 렉이랬지. 내가 어제 10시에 타고 다녀. 10시 안 그래도 10시 들었어 안 들었어. 네. 내가 딱 보면 10시에 타고 자 두 개 실어가지고 출발해 볼게요. 네. 네. 예, 물건 실었습니다. 예, 딱 10시에 왔네요. 10시에 와가지고 물건 옮겨 싣고 갑니다. 여기 근거리 한 15분 거리라서 예, 이런 거 시대발이 땡큐죠. 아,
근데 바퀴 달린 얘기를 했는데 바퀴가 안 달린네. 예. 이럴 땐 좋네 또. 아무튼 금방 후딱 넘어가서 내리고 또 시내마을 운전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렛츠기리. 아, 하차지 왔는데 영 직원이 싸갈탱이가 없어가지고 씨. 아, 참았습니다. 예, 참아야지. 예. 어디서 왔냐고. 약간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아, 씨. 아무튼 이거 내리고 바로 또 저는 또 콜 잡아보겠습니다. 아, 겁나 힘듭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시간 11시 40분인데 점심시간 전에 상차하려고 엄청 뛰어왔어요. 예, 엄청 뛰어왔고 상차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사무실 가니까 오다 끊어주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실어볼게요. 화물차 타이어입니다. 화물차 타이어. 예. 타이어 상차에서 나왔습니다. 하차지는 여기 번방동에 가락타이어입니다. 가락타이어. 예. 제 타이어도 그래서 한번 갈았는데 대형차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락타이어입니다. 예. 일단 뭐 가서 점심시간이라서 여기는 일반 지점이라서 점심시간 상관없이 아마 하차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갔다가 안 그래도 그 옆에 엔진을 갈아야 되는데 오일 갈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일 갈고 밥 먹고 올라간 짐 잡아봐야겠습니다. 일단 Let's get it! 타이어 하차입니다. 예. 점심시간 없이 뭐 바로 하차되네요. 예. 온 김에 공기 앞 타이어 공기 앞 좀 보고 그러고 저는 올라간 짐 열심히 잡아갖고 한번 올라가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타이어방에 타이어 내려와서 타이어 공격 체크하고 일석이조 렛츠기릿. 감사합니다.